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문법 접속사에 있어가지고 전가와 대등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 역할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83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접속사 하는 거는 문장 안에서 낱말과 낱말, 용언과 용언 이걸 연결해 주고, 그다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줘요. 문장과 문장을 접속사가 연결을 해 주죠. 연결해 주는데 지금 공부하는 거는 요 접속사가 한 문장이 있던 거를 어떤 시간상으로서 좀 첨가 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실을 하는 접속사. 또 불관계가 대등하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등하다 하는 거를 역할을 하는 접속사.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첨가. 앞문장에다가 접속사를 붙여가지고 첨가를 시켜줘요. 뒷문장을 첨가시켜줍니다. 못 해준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대개 보면은 시간상의 첨가예요. 시간상 앞에 문장, 시간상은 앞에 문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 첨가해서 뒤에 문장이 일어나는 거죠. 시간상 첨가.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접속사로서 어떤 걸 쓰냐면은 한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그 다음에 또 이,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이후, 이런 접속사를 씁니다. 네, 이후. 우리 한번 예문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죽장 이 등산이라서 휴 죽장 이 등산. 자, 이거 한번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은 휴는 손에 들다 잡다 또 손에 쥐다 대나무하고 지팡이죠. 대나무 지팡이. 그 다음에 등 오르다. 산에 오르다 있죠. 자, 이건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대나무 지팡이를 잡고서 뭐뭐 하고 이랬죠. 하고 산에 오른다. 요것도 산에 한 거, 어 하는 게 있으니 전치사 생략돼 다볼수 있어요. 안에 오른다. 그럼 이렇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가 이를서 접속을 하는데 뭐뭐 하고 시간상으로 보면 이렇게 시간상으로는 대나무를 손에 쥐고 시간상이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시간상으로 산에 오른 게 이제 시간상 뒤지요, 그렇죠? 그래서 대나무를 잡고 시간상으로 뒤에 그 다음에 산에 오르다. 뭐 잡고 어떻게 고하고 물치게 이를 쓰고 이것을 첨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으로는 첨가를 나타낸다. 요거를 첨가라는 걸 나타낸다.
그 다음 질문 보시면은, 기녀 구석반 이 지객관이라서 기녀 구 그다음에 석반 그다음 이지 객관 기녀 구 석반 이 시, 객관. 그거는 거제죠. 거기 자이즈 거제. 이건 가추다. 가추 주고. 석, 저녁 석, 밥, 밥, 저녁 밥. 그 다음에 지, 몸에 이르다. 이르다. 객관. 객관은 나그네를 치거나 묵게 하는 집, 나그네 묵는 집, 그 객관에 그거가 생략되지요. 그녀는 저녁밥을 갖추고, 저녁밥을 갖추고, 또 갖추어 뭐뭐 하여 객관에 이르러 시간상으로 그녀가 습관을 갖추고 저녁밥을 갖추기 먼저고 그 다음에 객관에 이런 것이 시간상이 나중에 있죠. 그 시간에 첨가를 가지고 지 객관 나중 것으로 첨가를 시키는 역할을 하죠. 첨가 그래서 이로써 이라는 접속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 예문 184페이지 위에 보면 지영도 이 관태종대 지 영도 이관 태종대 지 영도 이관 태종대 지 뭐뭐에 이르다 도착하되 영도에 영도에 한거 뭐뭐에 한 전치사가 생략됐지. 영도에 이르러서 뭐뭐하여 뭐뭐해서 뭐뭐하여 이르러 관은 구경하다 태종대를 구경했다. 시간상으로 영도 이런 게 먼저, 그 다음에 태종대 구경하는 게 나중에 있죠. 뒤에 절 태종대 구경, 시간상에 뒤에 일어난 일을 첨가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문장과 문장을 접속해줄 접속사로서 시간상으로 뒤에 것을 첨가를 해주고 있죠. 이가 있죠. 접속사로서. 그 다음 예문 노이 쾌락 쾌락 그 다음에 매산삼 이랬어요. 농로임 노인 쾌락 다음에 매 매산삼 노인
회, 락, 매, 매, 산삼. 자, 노인이 쾌히. 이거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락이.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에 내자리죠. 이에 접속사에. 그다음 팔다. 산삼을 팔았다. 노인이 쾌히 즐거워하여 기뻐하여 기뻐하여 노인이 쾌히 즐거워하였다. 이에 산삼을 팔았다는 거죠. 여기 접속사죠. 앞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죠.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즐거워하는 게 먼저고 산삼을 파는 게 나중이죠. 첨가 뒤에 글을 뒤에 문장을 첨가를 해주죠. 뒤에 행동을 뒤에 있는 행동을 첨가시켜주죠. 이제 이거 노인이 쾌히 즐거워하였다. 노인이 쾌히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에 또 우리나라 말 그러자. 너는 그리하여 이런 뜻. 자, 산삼을 팔았다. 그다음에 예문 7이 지 알다. 요거는 이치지요. 요거 이후. 요거는 이후.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치를 안 후에. 그 일으키다. 이때 병 군사. 군사를 이렇게. 가인은 뭐뭐 할수 있다. 또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이것은 해야 한다. 군사를 이렇게 해야 한다. 이치를 안 후에 군사를 이렇게 해야 한다. 자, 이 이후랑 앞에 있는 질이라는 앞문장과 가이 거병이라는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죠. 접속사. 시간상으로 보니까 어때요? 앞에 문장이 먼저고 뒤에 문장이 나중이죠. 뒤에 문장을 첨가시켜주고 있죠. 시간상으로 첨가시켜주고 있죠. 이후라는 접속사. 이런 접속사를 쓰고 그 접속사의 이제 성격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줄 때 첨가 역할을 한다. 다음에는 대등.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대등하다는 거예요. 대등. 대등을 나타낸다. 여기에 쓰이는 접속사는 뭐냐면은 이. 자, 이가 참 다양하게 쓰이네, 그죠? 앞은 첨가에도 쓰이고, 그죠? 이. 그 다음에 또 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차. 이런 한자가 대등을 나타낸 접속사로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로서 쓰입니다. 우리 예문을 보면은 산문 다시 이 겸손. 산문. 그 다음에 다시.
그다음 이경선. 경선. 산문, 성산문이에요, 성산문. 아, 12. 경선. 자, 우리 이제 한번 못 볼게요. 성산문은 다 많다. 자, 많다, 적다 하는 거. 이건 모르게 특수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주어가 뒤에 있어요. 식이 주어예요. 알다. 주어니까 명사형으로 해줘야 되겠죠. 알다를 주어. 아는 것. 아는 것이 많다. 또 이건 안으며 하며 하고 이는 이때 접속사예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접속사. 하며 또 겸손하다. 불관계 앞문장과 뒷문장이 뭐뭐 하며 대등이지 그죠? 성산문은 아는 것이 많으며 겸손하다. 그래서 여기 접속사로서 어떻게 해요? 어떤 걸 나타내요? 대등한 관계를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주겠죠? 나타주는 게 해석을 할지 어떻게 해요? 대등한 관계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하여 하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를요. 그 다음에 여어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우로 여 이건 원래 여예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다. 또 친구로 삼다. 뒤에 우가 나오죠. 우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 우는 어떻게? 뜻하다, 친구로 삼다.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뜻하고 그다음에 사슴을 뜻하다. 이가 어떻게? 이가 보니까 어떻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대등한 것을 나타내죠, 그렇죠?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인데 대등 관계를 나타내죠. 자,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해석할 때딱 보면은 아,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이렇게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대등하고 이래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분리해야 되겠죠? 다음 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왕 다음 성정사 왕성정사 차조 정음재정 왕, 성은 살피다, 돌보다, 어떤 일을 돌본다 말씀드렸죠. 정사를 돌보다, 정치적인 일이죠. 정사를 돌보다. 그 다음에 조, 돕는다. 정검재정, 훈민정음재정, 훈민정재정 만드는 것을 돕는다. 왕은 정사를 살피면서, 뭐뭐 하면서, 하며.
앞에 문제 뒤에 문제 대등한 걸로 지우죠. 차가 접속사로서 접속사로서 대등한 걸로 왕은 정사를 살피면서 돌보면서 운민정음 만드는 것 재정을 본다. 또는 과거 통치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 첨가 대등을 나타내는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